안녕하세요, 여러분. 피터중고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드라마 대사로 중국어 문법과 문장 성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장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这都是人民给我买的。你说，内衣要穿全棉的，身上就不过敏。对对，今儿咖啡做的不错。 예,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두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 문장 굉장히 특별한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은 문장 성분만 분석해도 되세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문장 주어 뭐죠? 그렇습니다. 주어는 쯔, 수로는요? 수로는 뭐죠? 이렇게 주어 적겠습니다. 주어 수로는 뭐죠? 그렇습니다. 수로는 이 뒤에 겁니다. 이게 수로예요. 무슨 문장이죠? 주술술 문장입니다. 주어 수로가 되는 주술술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밍이가 나에게 사줬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시 什么什么 더가 있어요. 맞죠? 시 什么什么 더는 뭐죠? 이미 발생한 동작을 강조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밍이가 나한테 사줬어. 바로 과거 형태가 되는 거겠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는 왜 여기 또가 있죠? 바로 주어, 수로 사이에는 뭐가 옵니까? 이렇게 상하고 옵니다. 그래서 또는 저자리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거 지우고 세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사실 우리가 많이 배웠던 문장입니다. 주술술 문장. 문장을 보실 줄 아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자, 그러면 세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内衣要穿全棉的，身上就不过敏。内衣说，内衣要穿全棉的，身上就不过敏。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문장 보실 때, 이 문장을 보실 때 보시면은 이 더에 우리는 말을 할때 의외로 더를 많이 씁니다. 什么什么 더, 什么什么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더를 똑바로 쓰셔야 돼요. 잘못 쓰셨을 때는 이 도로 인해 가지고 다른 말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문장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자, 더의 사용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보실까요? 我喜欢吃 무슨 말이죠? 我喜欢吃 나는 먹는 것을 좋아해. 그렇죠. 두 번째 문장, 我喜欢吃的 무슨 말이죠? 이렇게 의외로 말을 많이 하십니다. 왜? 더를 쓰면은 치가 명사화 되니까. 그래서 나는 먹는 것을 좋아해. 이렇게 될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뭐냐면요. 我喜欢吃的人 이런 거죠. 나는 먹고 있는 뭔가를 먹고 있는 사람을 좋아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말이 명확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我喜欢吃的东西 바로 이 더라는 건 뭡니까? 뒤에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를 생략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거 뭐야? 듣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먹는 것을 좋아해 이러면, 我喜欢吃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我学习汉语 무슨 말이죠? 나는 중국어를 공부한다. 그렇죠. 근데 두번 밑에 보시면, 我学习汉语的 무슨 말이죠? 我学习汉语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이 문장은 뭐냐면 그냥 한정화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요 뒤에다가 런을 붙여볼까요? 我学习汉语的人 이런 거죠. 나는 중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야. 그럼 보십시오. 我是学习汉语的人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를 막 붙이시면 안 되세요. 습관적으로 더를 붙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듣는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我从美国来丹东 무슨 말이죠? 나는 미국에서 단동으로 와. 이런 말이죠.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밑에 문장 볼까요? 我从美国来丹东的 무슨 말이죠? 나는 미국에서 단동으로 왔어. 이 더를 붙여버리니까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과거형이 돼버린 겁니다. 워시 총 메고 라이 단동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를 쓰실 때 특히 이 바이샤오 더를 쓰실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세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你说内衣要穿全棉的，身上就不过敏。你说内衣要穿全棉的，身上就不过敏。 예, 좋습니다. 자, 새로운 문장. 자, 이 문장 두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对对。 今儿咖啡做的不错，한번더对对，今儿咖啡做的不错。좋습니다여러분들자이문장보십시오리리질카페쪼도부초무슨말이죠리리야오늘커피맛있네이렇게번역을했습니다자보시면은문장을분석해보겠습니다보시면요주어는뭐죠카페술어는쪼어목적어는없습니다자그러면이부초는뭐죠그렇죠이부초는바로상태보호입니다자상태보호인데뭘나타내고있죠비교를나타내고있습니다뭘비교하고있죠어제만든그커피보다더맛있다라는걸나타내고있습니다아니우리는어떻게알수가있죠이게비교라는걸그렇습니다바로상태보호를썼기때문에그렇습니다상태보호는세가지를만들죠첫번째는뭐죠그렇죠바로비교방금했을때비교겠죠그다음두번째는그렇습니다바로평가를나타내고세번째는묘사를나타냅니다자이문장이왜비교를하고있고왜어제커피보다맛있다고얘기를하는지그문장보시겠습니다보실까요상태보호의평가비교묘사상태보호는이미발생한동작의상태를평가비교묘사한다자상태보호의기본어순보실까요주어술어목적어술어더형용사입니다가장기본적인형태죠자보시면은요상태보호뒤에는일반적으로목적어오지못합니다그렇기때문에상태보호를이렇게목적어있을때상태보호를쓸때는이술어를한번더반복을해주시는거예요아시겠죠여러분들자그다음에헌은써도되고안써도됩니다자헌을썼을때는이정도부사헌을썼을때는평가가되고쓰지않으면은비교가됩니다이거외우십시오여러분들외우시는게제일좋습니다자밑에문장읽어볼까요타쇼한이쇼더헌하오그는중국말을굉장히잘한다바로평가하고있습니다그사람평가하고있어요자그런데여기서우리헌을한번빼보겠습니다이렇게헌을이렇게지워가지고한번읽어볼까요읽어보겠습니다타쇼한이쇼더하오단타쇼한이쇼더부하오이런식으로그는중국말을잘하는데그는중국말을잘못해이런식으로비교를할수가있다는겁니다헌은이정도부사헌의유무에따라가지고이게비교가되느냐혹은평가가되느냐그렇게할수가있습니다자그리고또하나더보십시오밑에문장보시면은위에문장보시면이슈어가두번반복됩니다너무길어요그럴때는어떻게합니까첫번째동사첫번째술어를어떻게합니까생략할수가있습니다이렇게생략할수가있어요이렇게생략을하면은타한이쇼더헌하오전혀문제가없죠그는중국말을말하는게매우좋아이렇게말할수있습니다우리는문장을생략할수도있고뭐더할수도있습니다더하고생략할때중요한건바로뭐냐면문법에맞아야됩니다자이문법주어수로목적을찾아보겠습니다볼까요주어있습니까있죠주어뭐죠타술어는요그렇습니다한이쇼더헌하오우리전에제가만든상태보호형태문장그영상보시면은이형태가나오니까그거참고하시면도움이되실것같습니다보시면은요이렇게주어는타고술어는한위슈어더헌하옵니다자그럼이문장문장이술어가될때는그문장속에는반드시뭐가있어야됩니까그렇죠바로주어와술어가있어야됩니다주어술어찾아볼까요주어그렇죠바로한위술어슈어그렇습니다그리고뭐상태보호는있든없든중요한거는문장이술어가될때는그문장속에는반드시주어와술어가있어야된다기억하십시오여러분들그래서주술술문장으로이렇게요약을할수가있습니다밑에문장읽어보겠습니다타시한즈시에더
비에 또한. 무슨 말이죠? 그는 한자를 쓰는데 연필조차도 짧아졌어. 바로 뭡니까? 그가 한자 쓰기 연습하는 그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이 구조조사 더, 자, 제가 만든 영상, 더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은, 아, 왜 저 뒤에 방금 우리 상태 보호할 때는 헌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비에 또한이라는 뭐가 왔습니까? 문장이 와 있습니다. 왜 저 문장이 올 수 있는지. 구조조사, 바이샤오 더, 두에 더, 수학는 더는 바로 뭡니까? 접착제입니다. 접착제는 뭡니까? 아무나 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장도 뒤에다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예, 그 영상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아, 이거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나서 세 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对对，今儿咖啡做的不错。对对，今儿咖啡做的不错。对对，今儿咖啡做的不错。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